안녕하세요. 다육이 포크아트입니다. 제가 요번 시간서부터는요, 다육이 분갈이한 영상을 올리기로 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구매한 다육이와 함께 보여드리면서 지난 시간에도 분갈이를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또 봐야지 돼!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요. 아, 요번에는 좀 색다르게 해보자. 제가 구매한 다육이를 이렇게 중심적으로 한번 다육이를, 가까운 곳에서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갈이 영상을 안 올리고, 요렇게 다육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육이는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한 구매한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주 진한 녹색의 테두리 부분에는 붉은 계통, 이거는 좀 붉은 계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붉은 계통의 꼭지점 테두리 부분에 약간씩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 뭐가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삐뚤어 지금 분갈이를 했는데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자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구가 현재 나와 있는 게 3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모듈을 똑바로 분갈이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자구들이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그러려면 자구들이 튼실하면 뭐 흙하고 그 다음에 영양분 흙하고 그 다음에 소립 마사토를 뚫고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성장된 다육이 자구를 이렇게 흙 속에 파묻기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구들도 햇볕도 받고, 그 다음에 통풍도 되게, 그러면 좀 자구들이 빨리빨리 성장을 하겠죠? 그러면 궁생을 이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세 개의 자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듈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옆선에 보시면 약간 눕혔지요? 예, 누워서 쉬시라고 이렇게 눕혔습니다. 눕히면서 뭐를 얹어놨냐면 조약돌. 제가 강화에 가서 조약돌을 많이 이렇게 주워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조약돌을 활용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분갈이를 이런 식으로 해놔 주니까 아주 멋스러운 다육이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옷도 톱은 옷을 입혀줬고요. 여기에는 조약돌을 놓을 필요가 없겠죠. 자구들을 성장시켜야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겉장에 보면은 이 겉장 있잖아요. 이 겉장들에서 물이 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거진 입장 속까지 물이 드는지 안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육이는 거진 100% 물이 드는 다육이입니다. 그리고 테두리하고 꼭지점도 물이 들것 같고요. 근데 속 입장은 물이 들지 안 들지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속 입장이 아주 진한 뭐 민트색도 아니고 연두빛도 아니고 녹색입니다. 아주 진한 녹색. 그쵸? 여러분도 보시기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분갈이를 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름을 알려드려야겠죠. 이름은 그야말로 애플 로즈입니다. 로즈에도 참 다양하죠. 애플 로즈. 왜 그러냐면 제가 애플 미인을 키우고 있잖아요. 애플 미인을 키우고 있는데 저는 애플자가 들어가는 미인 종류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애플자가 들어가는 아유 로즈도 있네요. 너무 예쁜 애플 로즈입니다.
그리고 애플 제가 미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공통 분모가 되어 있는 시리즈나 이렇게 똑같은 종류, 뭐 수영도 한 가지 종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즈 시리즈를 하면서도 로즈가 들어가는 다육이를 막 구매하고 또 분갈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 미인들도 제가 4월 달에 보면은 미인 종류들, 미인자가 들어가는 많은 미인들을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 분모가 있는 다육이 키우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조금 이렇게 수집한다 그럴까요? 수집하는 어떤 의미도 있고요. 좀 옛날에는 다양한 걸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미인이면 미인 하나, 또 로즈면 로즈 하나, 뭐 다른 다육이들 이렇게 해서 막 백종류씩 같은 이름이 섞이지 않는 그런 백종류를 원했다면은 지금 좀 생각이 바뀌어서 같은 로즈라도 이름이 다른 로즈, 그럼 로즈 시리즈로 이렇게 관찰할 수 있고, 미인이면은 같은 종류의 미인, 그러면 우리의 미인의 여러 가지 종류를 알 수 있고, 수영도 제가 또 한 가지만 또 계속 그 수영만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육이가 다양하다 보니까 다육이 키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스스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종류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애플 로즈를 구매해서 여러분들께 분갈이 다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쁘게 보셨나요? 여러분들과 분갈이는 안 했지만 제가 분갈이해서 집중적으로 분갈이 끝난 예쁜 다육이 얼굴들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조약돌이 놓여 있어서 인테리어적 효과도 있고요. 가을과 겨울에는 뭐니 뭐니 해도 조약돌로 해주는 게 아주 운치 있고 자연의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저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나무 막대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사용한 다른 어떤 것들을 다 지금 될 수 있으면 사용 안 하고 오로지 조약돌, 짱돌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수영도 잡고 입이 누워 있으면 조약돌로 받쳐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저는 화분 입구가 넓은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화분 입구가 너무 넓다 다육이에 비해서, 그러면 다육이를 가운데다 심어주고 그 옆에 이렇게 자갈돌 작은 것을 인테리어식으로 놓아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플 로즈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분갈이한 다육이들로 해서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우, 요거는 참 많이 물이 들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치요? 여러분도 보시기에. 자, 지금까지 영상 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새로운 영상으로 예쁜 다육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